풀트리스 대표 이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풀트리스는 식물을 활용한 디자인 제품을 제조하고 식물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해외에도 상담 서비스를 원어로 제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제 식물을 활용한 디자인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서 판매하고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식물 상담 서비스까지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 잘 키울 수 있게끔 케어까지 해주는 거고, 그리고 저희 이제 목표라고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화된 숲을 선물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약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에 이제 사람들에게 개인의 숲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트리 제품의 강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니트리는 이제 모니터 플러스 트리입니다. 양쪽이나 한쪽에서 식물이 따라가지고 모니터를 이렇게 삥 두르면서 자랄 수 있도록 보완된 그런 제품이 있고요. 식물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은 식물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고 관리가 상당히 쉽거든요. 식물 전용 LED도 여기 위에 붙어 있고 한 부분도 이제 투명이라서 흙의 숨은 상태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잉크트리는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거기에 수분 센서까지 들어가가지고 물이 부족할 때는 LED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3D 프린팅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3D 프린팅을 다 마포 3D 팹에서 맡겨서 했고요. 마포 3D 팹이 그 3D 프린팅을 할 때 비용을 한 7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많이 이용됐습니다. 최종 목표는 일단은 그 전 세계 모니터 숲을 조성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 어디 회사에 가도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리가 올라갈 수 있게 그걸 만드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올해 이제 4월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6만 불 정도를 펀딩 받았던 거고, 그 이후 이제 아마존이나 뭐 애쉬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이제 판매 활성화를 해야겠죠. 식물이니까 좀 식물로 비유해보자면 약간 지금 꽃을 피우기 이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품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해외를 진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판매 활성화를 통해서 꽃이 피울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세상에 더 뻗어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